아니, 차인데, 차는 렌트카입니다. 이거는 제 1렌트카 052 울산에서 렌트. 여기 가네시가 깨졌네요. 이거는 새로 교환해 준다고 하시고, 이런 렌트카 도방카메라 있고. 그러니까 사고는 없는데 렌트카니까 사용감은 있습니다. 야, 15인칭 크긴 크다. 엄청 크죠. 그다음에 이렇게 서도 천정이 안 닿으니까 썸팅은 되어 있고. 그런데 보면 이제 당연히 이 차는 뭐 짐차로 쓰는 거니까 사용감은 있고요. 그다음에 이문을 먼저 닫아야지. 이문을 닫고 이렇게 양문형입니다. 마스터는 다 양문형이고. 여기도 렌트카. 이 렌트카를 저 회사를 정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지인분한테 차를 사셨다고 하시고. 이스가 있네. 그런데는 좀 사용감이 있어요. 와. 그런데 좀 오염도 되겠네. 냉각수도 새 거고, 사고는 없고. 이걸 왜 누가 이렇게 선을 딱 꺼놨네? 냉각수는 무조건 제일 중요하죠. 네. 차. 보통 냉각수를 너무 중고차 사면서 냉각수 한번 확인 안 하는 분들이 있던데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오일이야 조매치 세고 하는 거는 크게 데미지를 주는 경우는 잘 없는데 냉각수는 진짜 냉각수가 마르면 엔진 쪽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요. 자, 이것도 슬러지가 좀 끼어있네. 오일은 지금 정량이고. 확실히 렌트카다 보니까 엔진 오일을 하게 하면 이제 9,000km니까 아직 따지고 보면 멤버 괜찮고 서포트 뜯은거 지금 AS가 남았으니까 사고 정도만 확인하면 될까.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거울 넣어서 보면 또 다 보이거든요. 그쵸. 제주도 탁송비 엄청 비싸다. 이거 같은 경우는 한 50만원 달라 할 것 같은데 승용차가 20몇만원인가 그렇더라고. 요 이래 보면 하우징 이런 거 오일 비치는 게 다 보여요. 보통 많이 비치는 자리가 있으니까. 수동, 오토 이런 건 상관없죠? 예, 이건 수동밖에 안 나온답니까? 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 말씀은 드렸어요. 상관없다 하시더라고요. 뭐 출발하는 시동 탁 꺼주면 어차피 크러치는 밟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브레이크를 손을 뭐 밟거나 탁 뛰면 바로 시동 걸려요. 키 돌릴 필요 없어요. 그게 조금 편하지만 오토가 훨씬 낫지. 오토가 낫죠. 근데 저는 수동 좋아하거든요. 저는 차는 수동 있는 차는 수동만 타요. 뭐 저가요 뭐 전기차니까. 오일은 안 비치네. 근데 이게 또 유럽차라서 주행해보면 또 주행 질감은 좋아해. 생각보다. 차는 나가긴 잘 나가더라고. 네, 잘 나가고 생각보다 승차감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근데 오일 비치가 나긴 하네. 와, 약간 정비성이. 좋다고 해야 되나?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어디 오일 비치는 데 없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차가 정상적인 거 아닌가? 네. 어디 사고는 났는가 안 났는가? 났으면 어디가 났는가? 그다음에 뭐 이런 거는 괜찮은 건가? 아니 원래 이런 건가? 이런 거 다 봐드리죠.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다행히 사고는 없습니다. 엔진은 뭐 특이점 없고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그리고 네, 뭐 다행히 뭐 특별한 사고나 그런 건 없고 이게 아무래도 상용차다 보니까 이런데 이 차의 장점은 실내죠. 당연히 이렇게 서도 이렇게 머리가 당연히 안 닿고요. 얘는 리클라이닝이 되구나. 15인승은 13인승은 리클라이닝이 안 됐었거든요. 아, 이렇게 뒤로 젖히니까 제법 편한 자세가 나옵니다. 여기 창문이 달려있고 아 제가 병원에 근무할 때 거래처 그런 데는 좀 많이 쓴 사용감이 있네. 거래처에서 업무용으로 쓸 차인데 아 근데 이런 거 집에 한 대 있으면 좋겠다. 그죠? 일단은 렌트카다 보니까 사용감은 확실히 있어요. 근데 시세보다 한 300만원 지금 저렴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또 업무용으로 쓸 거고 보도에서 기사님들 이렇게 왔다 갔다 픽업할 정도로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앞에 타니까 또 앞에 타는 맛이 있네. 이 차는 실내는 그냥 뭐 다 플라스틱이고 뭐 특별한 특이점은 없고요. 일단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OBD 꽂았고요. 주행거리는 9630km. 그리고 아, 이걸 들고 해야 되나? 보안 카메라 들어오고 이런 거 다 소동이. 사우나가 와 생선 얼마 보셨죠? 아니 사장님 계세요? 네. 와 아 이게 감각이 승용차하고 똑같다. 저 1톤 대형면허 갖고 있거든요. 네. 전 트레일러 코넷에서 그 트레일러도 트레일러 운전도 할 줄 알고 아 이게 막 운전이 어렵거나 그렇지 않구나. 감각이 그리고 생각보다 진동이 많이 없네. 네네. 조명 보러 왔고. 네. 근데 가격이 제일 낮으니까 안 말해도 그렇죠. 이게 아니고 이쪽으로 가서 50km 인하로 주행하십시오. 수동이니까. 네, 아, 그치. 네. 아, 차는 뭐 이상 없이 잘 나가고. 어서 달려보시려면 지금.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정도만 돼도 차 뭐 쏠리고 하는 거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거 없네. 여긴 여기지. 네네. 네, 일단 차는 다 봤고요. 제가 병원에 근무할 때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거래처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구매하실 거거든요.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로 하셨습니다. 다른 차를 보게 될 수도 있어요.